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의 이시연 전략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UST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26377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8월 7일 오후 12시를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UST 드디어 조금 뭐 상승이 나오지만 기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일단 모든 종목이 뭐 UST라는 종목을 잠깐 보자면 저는 이제 뭐이 비교가 될지 모르겠죠. 차트를 보면 다른 차트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자, DPC 과거에 이랬던 차트가 있는데, 자, 이렇게 쭉 눌려오고, 상승을 했다가 쭉 눌렸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척 하면서 2차적인 지지선을 만들고, 자, 지지선을 확실히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올라갔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올라온 DPC 이제 상승 이제 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DPC를 말씀드린 건 이런 부분에서 잡으셨다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때도 영상을 찍었고 이때도 영상을 찍었고 참 나쁘지 않다. 그런데 수급이 정말 지맘대로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면서 수급을 확인하면서 지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계속적으로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은 이제 수익 구간입니다. DPC는. 자, 그런데 이제 UST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쭉 눌렸다가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이 나왔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 척 하지만 눌리고, 자, 여기서 이제 2차적인 지지선을 이렇게 확보를 하는 그런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차트가, 자,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형적으로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 자체가 많은 차트들을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위에서도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을 과거에도 보였고, 자, 이런 뭐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자, 이렇게 쭉 내려오고, 언제 한번 거래량이 쫙 죽였다가, 이제 이때도 거래량 터질 때도 한번 이렇게 이쪽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 이런 것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매물을 다 먹어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자, 결국에는 이제 보시면 이 부분에서도 매물을 먹었던 흔적, 이 부분에서도 매물을 먹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건 이제 뭐 식은 죽을 먹는 겁니다. 식은 죽을 맛이 없지만 먹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냥 올라갈 거기 때문에요. 자, 지금도 조금 수급이 들어오네요, 갑자기. 자, 이렇게. 자, 수급이 들어오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쉽게 보긴 힘들죠. 자, UST 어떤 종목인지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 제 UST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 관심이 있던지 아니면 매수자들이에요. 왜냐면 그만큼 소외된 종목이고, 시가총액 1000억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UST 영상 보시면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UST. 자, UST 뭐 보시면 뭐, 자, 2500회까지 또 나왔어요. 자, 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이 좀, 사실 이런 종목 시가총액 1000억짜리 종목 찍으면 2,300 조회수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제 UST 어제 찍었나요? 자, UST. 자, 전해 익은 솔브레인 이제 분리막은 UST 2차전지 소재 유망주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UST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에 비해 기대감이 조금 발현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기대감이 발현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 뭐냐면, 기대감이 있게 되면 이 기대감을 다른 종목은 실적으로 가고 실제적인 매출 성과로 가도 이 지금 UST 같은 경우에는 이 분리막, 하이브리드 분리막을 연구 개발해서 2021년도에 양산된다는 그 계획, 과정,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UST라는 종목은 그런 부분에서 상승을 할수 있는 이제 부분이 있고, 차트가 너무나 먹어 들어가기 쉬운 종목입니다. 자, 지금부터 홀딩 하셔도 되고요. 자, 이 지금 단기간으로 보이는 이 선을 뚫기 위한 뭐요 정도 뚫을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시면서, 자, 이 부분까지도 이제 뚫어내면서 기본적으로 8천원 만원까지는 가지고 가셔도 충분히 문제가 없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하나씩 비중에 너무 많은, 이 시가총액 1000억이기 때문에 뭐몇 억씩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비중 관리를 이제 많이 막
그런 거 이제 몇 억씩 넣진 마시고요. 자, 적당히 이제 천 원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빠르고 여러분들이 매물을 뱉어낼 때 이제 충분히 호가에서 소화할 수 있는 정도만 매수하시면서 충분히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2차전지 소재 핵심주 자, 한번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검색을 해 주시면 이제 여기 AP 투자 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AP 투자 연구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금요일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장중 시황도 한 번씩 읊어드리고 이제 댓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쭉 해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P 투자 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